여기는 대항 공영 주상입니다. 지금 세바지 해변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. 오늘은 예보보다 바람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. 통상 여기는 예보보다 조금 바람이 약한 편이거든요. 바람이 세면은 이륙하기는 좋은데 이륙한 이후에 다 밀릴 수 있어요. 밀리면 착륙이 좀 애매해집니다. 위에가 연대봉이죠. 여기는 특성 때문에 보통 보면 저 연대봉보다 여기가 바람 쐴 때가 더 많아요. 요 산하고 연대봉 사이를 지나가는 벤츠리 효과 때문에 연대봉 정상보다 여기가 바람 더 쐴 때가 많습니다. 지금 이 바람이면은 여기서 바로 이륙 되겠네요. 오늘은 계단을 안 타도 될 것 같아요. 여기서만 바로 이륙이 되지 않을까.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륙이 되면 자문하면 밀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. 보다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밀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정쩡한 고도로 밀리면 좀 곤란해집니다. 자, 이륙 준비합니다. 저 위에 연대봉이 보이죠?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바람이 약간 약해진 것 같아요. 바람이 적당히 세면 여기서 바로 이륙이 되고 여기서 이륙이 안 되면 계단 타고 올라가서 이륙을 해야 되고 그렇게도 안 되면 요 위에 언덕이 올라가서 이륙해야 됩니다. 먼저 여기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되겠네. 약해요.
무지 더워요. 바람이 약하다.